마지막 장소로 고고고.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협재리의 터줏대감 빵집입니다. 다양한 스콘은 물론 시나몬 롤이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여러분들 여행 와서 밥만 먹습니까? 이렇게 우아하게 빵과 디저트 이런 것도 즐겨줘야죠. 요즘에 제주에는 이렇게 조그맣고 이렇게 감성 넘치는 이런 조그만 카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도 찾아다니는 것도 쏠쏠한 재미랍니다. 하지만 역시 먹는 것만큼 큰 재미는 없죠. 제 첫 번째 선택은 이곳의 대표 메뉴. 오, 쑥 들어가는 느낌도 쓱, 오, 안에까지 바삭바삭합니다. 이 시나몬 롤로 말랄 것 같으면 입이 쉴 수 없게 만들어요. 씹을수록 다양한 식감과 맛이 느껴집니다. 겉은 굉장히 바삭바삭바삭바삭 그런 게 고구마 맛탕을 하면 맛있게 바삭바삭한 상태. 그리고 안은 촉촉한데 안이 꽉 차 있어 빵이. 그래서 부드러움과 촉촉함. 그 부드러움과 촉촉함은 다릅니다. 카스테라처럼 부드러우면서 그 슈크림 빵을 먹었을 때의 촉촉함. 지금 이 시나몬 빵을 먹었을 때 그 맛이 나네요. 오, 시나몬 빵이 또 다른 또 세상을 또 느끼게 됐습니다. 스콘 역시 이곳의 별미. 블루베리, 얼그레이, 레몬 등 다섯 가지 스콘이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제가 좀 먹을 줄 아는 남자잖아요. 스콘에 버터를 발라서 먹으면 좀 더 부드러운 맛을 즐길 수 있어요. 커피 한 모금. 이것이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